했는데 스타벅스 갔다 왔습니다. 갔다 온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가는 중, 가서 이제 집에 가는 중이죠. 피스타치오 케이크에다가 마카롱 2,700원짜리 200원은 차액인데 동전이 있어서 마침 토스뱅크에서 꺼내려다 그냥 동전으로 냈고요. 제가 선물을 쿠폰을 두 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옛날에 한번 받아놨던 거라 사실 한 개를 받은 게 맞아요. 최근에 오늘 한 개를 받아서 기존에 있던 거 하나 받았는데 좀 저렴한 거 아메리카노 이런 거라 놔뒀다가 기간이 아직 안 지나서 조금 남았는데 이런 간식거리 먹고 싶고 오늘 좀 즐거운 날이라서 기념하려고 스타벅스 가서 쿠폰으로 케이크를 바꿨습니다. 네, 최근에 제 유튜브에 목소리가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전부터 많이 들었지만 난 좋은 거 모르겠던데 일단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고요. 추워 죽겠는데 열심히 온 보람이 있어요. 이제 유튜브 수익도 좀 나오니까 행복하네요. 조금이라도 슬픔이 없으니 좋구나.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편집도 열심히 해서 리뷰도 같이 하면서 즐겁게 먹어볼게요. 사면서 집에 오는 것까지 찍으니까 좀 더 색다르고 실감나고 그러지 않나요? 오예. 음료도 살걸. 근데 마카롱이 더 좋아. 먹는 씹는 맛이 있잖아. 그쵸? 살찌는 느낌이지만 최근에 또 살이 조금 빠졌어. 그냥 마음고생을 좀 해서 그런가? 마음고생이 최고의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. 그쵸? 앞으로도 쓸데없이 말이 많은데 또 보기 싫으신 분들은 빨리 감기 혹은 뛰어넘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보기 좀 지루하시잖아요. 그쵸? 그러면 이제 적당한 타이밍 이제 끊고 집 가서 테이블 정리하고 먹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리뷰를 하겠습니다. 근데 쿠폰이 아무리 두 개라도 한 2,000원, 4,000원짜리로 해서 6,000원 나올 줄 알았는데 9,000원이나 나오다니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. 쿠폰이 싸구려고 해서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. 꽤 많았다. 놀라서 직원분한테 한 두세 번은 물어봤네.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. 영수증은 현금영수증에 쓰여 괜찮아. 힘들어. 이제 집에 가자. 꽤 비싼 선물을 받으니 기분이 좋군요. 내 생일도 아닌데 생일 같아. 네, 기분 좋아. 좋아. 생일날은 엄마 깜짝이야. 모바일 쿠폰 같은 거 많이 못 받았어서 좀 선물만 받고 그래갖고 시무룩했는데 만난 거 이제 먹으니까 좋아. 네, 빵에 사람이 어차피 지나가는 거 지가 인도에다 대놓고 기분 나빠요. 그쵸, 방금? 지가 인도에 대놓고 빵 할 게 아니지. 지가 박혀줘야 되는 거지. 어쨌든, 만난 거 먹으니 기분이 좋구만. 아직 먹기 전이지만. 피스타치오 좋아하는데, 이게 과연 무슨 맛이 날까 궁금해요. 빨리 가서 리뷰해봅시다. 어우,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아요. 이뻐, 이뻐. 뭐, 영상미 이제 장난 아니구만. 그러면. 갑시다. 고고. 밤. 바바밤. 밀크티랑 케이크. 먹어보자. 맞아, 궁금하다. 달기다리 먹방입니다. 여러분, 제가 먹는 모습을 못 보겠지만. 리뷰는 할 수 있으니까. 진짜 맛있어. 먹자마자 맛있어. 빵이. 뭔가 부드럽고. 촉촉해. 옛날 고급진 맛. 케이크 맛. 이건. 술술 넘어가. 근데 약간 녹차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한테는 말차 이런 거군. 피스타치오 안 좋아하는 분들은 좀 향이 센 느낌? 맛이 세다 해야 되나? 향은 안 돼. 맛이 좀 센 느낌이라 호불호 갈릴 것 같아. 그래도 맛있는데요? 스타벅스 역시. 비싼데 다 이유 있다. 맛있다. 그리고 음료는 밀크티, 홍콩 다방 밀크티인데 집에 있던 거에 얼음 넣고 먹는 거고요. 뒤에 피규어 귀엽죠? 저 이것도 안 먹어봐서 처음 먹어보는데 얼음이 좀 녹아서 물맛이 강해요. 딱히 맛있는지 모르겠다가
먹고 나니까 좀 진한 맛이 나서 괜찮아요. 나쁘지 않네요. 크리미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. 달고 맛있어. 이게 좀 쓴맛이 나는데 피스타치오 때문에 녹차 같은 맛인데 사이사이 크림 부드럽고 약간 느끼함을 잡아주는 게 위에 녹차 크림처럼 되어 있는 색깔 이쁜 피스타치오 크림. 녹차라고 하는 이유는 색깔이 비슷해. 근데 맛은 확실히 피스타치오 맛이야. 알갱이도 안에 호두처럼 씹히고 진짜 맛있어. 좋은데요? 한 반 개 정도 먹으면 약간 물리거든요. 케이크 특성상 같은 맛만 계속 나면 조금 물린단 말이에요. 근데 확실히 맛있어서 사람들도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. 옛날 할머니도 먹는 케이크 맛인데 근데 고급져요 진짜. 크림 자체가 엄청 부드러워서 크림만 먹고 싶은 맛. 빵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. 맛은 있는데 피스타치오 향이 너무 강해. 아니 향보다 맛이 강해. 호불호 좀 갈릴 것 같아. 근데 난 맛있어. 애매한데 맛있어. 모르겠다 싶은데 입에 계속 들어가잖아요. 그럼 맛있는 거래요. 아 애매한데? 근데 계속 맛있어 먹게 되네. 이런 맛있는 거래. 맛있어 맛있어. 시폰 케이크만 부드러워. 촉촉해서 좋아. 빡빡 긁어 먹게 돼. 너무 달지가 않아서 좋네요. 약간 느끼한데 달지도 않아. 엄청나게 맛있어. 맛있다. 다 먹었어. 하나 굿. 귀엽다. 진짜 맛있었다. 굿. 눈도 먹고. 마카롱은 나중에 먹으면서 같이 영상 찍고 리뷰해보겠어요. 너무 달아요, 지금. 입안이 조금. 맛있다. 말해놓고 피스타치오가 좀 써서 그냥 조금 먹어보자. 아이고. 이건 블루베리 마카롱이고요.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식감 일단 합격. 드림 죄송해요. 도톰한 맛있어. 약간 도톰해. 좀 카롱은 아닌데 맛있어. 역시 확실히 고급진 맛. 바삭바삭. 필링? 꼬끄가 되게 잘 들어있어. 느끼하지가 않아. 마카롱이 보통 코크가 느끼하거든요. 제 기준으로 크림이 작은 것들은 다 그렇더라고. 근데 이거는 맛있어. 직접 만든 것 같아. 안에 블루베리 박혀있는 거 봐. 대박. 과육이 살아있구만. 먹는 식감이 안 나요. 마카롱 특성상 먹으면 샐러시는 맛 나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덜하다. 바삭바삭함이 좀 덜한데 촉촉해. 이것도 확실히 약간 눅눅한 듯 보이지만 먹으면 촉촉해. 촉촉함에 가득 담은 그런 마카롱이다. 엄청 달지도 않아. 맛있어요. 확실히 블루베리 맛도 나고 색깔이 포도 같아서 그런지 포도맛 나는 것 같아. 근데 맛있어. 블루베리 맛이야. 이건 포도가 아니라 베리다. 시각으로 보는 그게 있어서 더한가 봐. 비주얼의 중요성인가? 이것도 금방 다 먹었네. 달아. 이거 맛있어. 마지막으로 안에 좀
과육 먹으면 그 한 개 들어있네 블루베리. 약간 블루베리 비싸니까 이해합니다. 밀크티 좋아. 내가 사겠다 싶은데 아닌가 봐. 다행히 밀크티가 좀 오래된 거라 유통기한 안 지났거든요. 그래요, 블루베리 많이 집어넣으면 약간 모양도 망가질 것 같고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 든 거 이해합니다. 그런데 개인 욕심적으로는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죠. 대기업이 다 그렇지 뭐. 휴일 따져야 되니까. 근데 맛은 있어. 밀크티 쭉 짜서 다 먹어보고 치워버릴 거야. 배고파요. 디저트만 먹으면 배가 안 차잖아요.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간 컵라면 먹은 거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. 그리고 홍콩 다방 밀크티 이거 은근 양이 많네요. 조금 쓴 것 같은데 달콤하고 진하고 묘한 매력이 있는데 밀크티 중에서는 그렇게 맛있진 않은 것 같아. 제가 밀크티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단맛이 너무 덜하면 맛이 없거든요. 밀크티가 제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케이크랑 먹으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? 단맛이 좀 이상하고 해요. 혓바닥이 나는 단맛이 있어서 좀 덜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냥 이거 그냥 먹으려면 소금이나 이런 거 섞어서 자연스럽게 먹는 게 진짜 달고 맛있을 것 같아. 이대로 먹기엔 조금 그렇고 쓴 거 좋아하고 삼삼한 거 보다는 약간 어른의 맛 좋아하시는 분한테 추천을 드립니다. 저는 방송 보면서 마지막으로 라면 끓여 먹고 잘게요. 컵라면 맛있당. 안녕.